차로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12시는 훨씬 넘어야 그때부터 영업이 아. 신발을 벗으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알았어, 알았어. 예, 예, 알았어. 난 챙겨드릴게요. 언니, 나도 여기로 갈래. 신발 벗으시고 올라가세요. 예. 저 일하시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 이렇게 나오면 생각하고 일 못하는 거. 그래, 우리 집 양계장도 망했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거요? 내가 공부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다른 거 뭐 힘든 점 없으세요? 다른 거 아우 우리 베스트 많다 우리야. 오늘 힘들게 있어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손님 급하고 예약 택시 있었는데 얘 다 이렇게 쭈르르 가가지고 손님도 그냥 가버렸잖아요. 하루가 힘들어서 돈도 못 내고 밥값도 못 하고 그냥 나 학교 못 가. 하루에 한 팀밖에 힘들어 죽거든요. 집 앞에 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전화왔어. 집 앞에도 서 있었어? 네. 아, 형 다시 그냥 갔어요. 미치겠다. 단체 손님 받은 줄 알아, 단체 손님. 매스컴 다 창사가 되고. 진짜 우리가 생기 힘들어, 생기 유지가.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희가 한 말은 꼭 해주세요. 꼭 좀 내주세요. 아, 미치겠어, 아주. 여기 일하시다가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건 없어요. 없어요. 얼굴 좀 보지 말고. 힘든 게 없으니까 했죠.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모자 쓰게 먹자. 예. 힘든 거 없어요. 못 받는.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있어요. 날이 더워서 힘들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해요. 에어컨 잘 틀어. 날이 더워서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아니 여름에 덥죠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으세요. 뭐. 아, 저기 힘든 점이 뭐예요? 없는데요.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 이렇게 다시 나온 자체가 힘들어요. 다른 거는 뭐 힘든 거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찍어주세요. 좀 찍지 마세요. 이거 좀. 욕 보세요. 욕 보라 그러면 어떡해. 먹을까요? 누가 주인이신가요? 비싼 거. 여기 지금 문이 닫힐까봐 이거 나는 여기 밑으로 나가는 데거든요. 네. 더 낼 수가 없어가지고 밑으로 내놨어요. 밑으로? 예. 오랜만에 오셨죠? 잠시만요. 이렇게 먼저 오시면은 네. 술 먹는 방 룸은 여기고. 네, 이렇게 해서. 룸 몇 개예요? 네, 다섯 개 저쪽까지. 저쪽은 뭐예요? 옛날에는 저기 썼는데 지금은 창고로 다 쓰고 아가씨들 옷 놔두고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화장품 놔두고 옷 놔두고 다 이렇게. 먼저 한번. 창고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네. 경찰서에서 여기서 기거하지 않도록 네. 잠을 자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같이 협조해 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응?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라도 한다면 네. 감사할 수 있다. 예, 예. 예, 아마 왜냐하면 전 업소가 문제는 내가 볼 때 여기서 잠을 자지 않고 그러면 감금한 게 아니야. 아니죠. 맹맹한 것도 아니고 네. 문제는 여기서 자기하고 붙잡아도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러는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인권유리 유리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계단이 있어요? 예, 비상구 쪽으로. 한번 바꾸시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앞으로만 쓰기 때문에 뒤에는 안 쓰고 있거든요, 계단만 되는 게. 보시자고. 예. 이 나가면 어디로 나가시죠? 이게 비상구 쪽으로 나가는데 이물을 안 쓰니까 아. 이게 박스만 정리해 놓은데요. 박스를 앞에. 놓으시지 말고. 예, 피우라고 해? 네, 피해. 공사방 당시 나가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급발적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다 박아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다. 예, 예. 지금이라도 당장 치우면 되니까. 소방사장님. 아, 예, 네. 지금 당장이라도 치워드릴게. 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숙소요, 숙소. 숙소? 여기 아가씨들 숙소? 예. 조우원이 우리 아가씨 몇 명 있어요? 다섯 명 있어요. 다섯 명? 응.
설명장 있어요.